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진짜. 예, 제가 오랜만에... 늘 존경하고 그 정치인들한테는 폴리뉴스의 이 뉴스레터가 굉장히 네. 힘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네, 네. 아침을 열게 해주시는 대표님한테 감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저께 그 MBC에서 김건희 그걸 했죠. 그 녹취 보도를. 아마 의원님도 어제 방송에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정치적인 공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한 사람이 52번을 통화를 했다 그래요? 네. 예. 1년이 52주 아닙니까? 예. 그러면 1년으로 계산하더라도 예. 매주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예. 대표님 매주 한 번씩 통화하는 경우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6개월이거든요. 예. 그럼 매주 두 번씩 통화했습니다. 예. 그래서 의도적 접근을 통해 가지고 또 취재를 한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뭐 여러 가지 취재를 다 해보셨지만 그래도 취재 윤리라는 게 있고 또 뭐 취재할 때는 이런 것을 좀 알아보려고 한다 이렇게 노티스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니겠어요? 네. 예. 근데 그거를 그 서울의 소리와 열린공감TV가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참 내용도 좀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대한 인격살인을 자행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하는 저는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라고 하는 이 공기를 가지고 그렇게 이용을 해도 되는가? 또 이런 것들이 공중파하고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공중파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채널 A 사건에 관련돼 있었던 전과 5범인가요? 그 지모 씨가 또 페이스북 같은 거 올려놓은 거 보면 뭐 윤석열 한 건 걸려들었다. 언제 터진 1월쯤 터진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미리 어나운스가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엮어진 공작의 프레임에 그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옛날에 김대엽 병풍 사건, 최규선 20만 불 수사건, 기한건설 사건 같은 경우에 대한 그 추억들을 다시 지금 되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께 민주주의의 질서를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준 신성한 그런 민주 절차의 행위인데 그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특정 세력들이 정말 이렇게 의혹에 그 쌓여 있어가지고 공작의 냄새가 난다고 하면 굉장히 위험한 민주주의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거꾸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MBC가 거꾸로 해명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말도 있고 또 김건희 팬덤이 생겼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저 들어봤습니다. 들어봤는데 바로 이 공작에 대한 의구심을 국민들이 갖고 계신 거고 또 그에 따른 인격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나요?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각각 사생활이 보호해야 되고 인간의 존엄성을 우리가 서로가 지켜줘야 한단 말이지요. 정치라고 하는 이 정글 속에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침해되고 있는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요. 줄리라고 하는 허구의 인물을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인격살인과 인간의 존엄성을 갖다 모독을 했는지 우리가 국민들이 다 목도를 했잖아요. 네. 이러한 반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참 정치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네. 어느 한쪽이 이런 것들을 꾸민다고 했었을 때 네. 그걸 막아내려고 하는 또 반작용에 대한 국민의 심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MBC가 지금 그 다음 주도 지금 방영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힘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뭐 대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항의 방문도 했고 심지어 네. 저희 원내대표께서 뭐 주먹 세례를 얼굴에 받으면서까지 네.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MBC도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땐 이런 방송을 했으면 지금 해경궁 홍 씨와 관련된 그런 테이프도 지금 3개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40여 개에 이르는 쌍욕 테이프가 녹음이 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 균형 있게 함께 방송을 해줘야지요. 쌍욕 한 거나 아니면 해경궁 홍 씨가 홍 씨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혹과 관련된 테이프들이 있는데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취재를 한 것도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명백하게 나오는 것조차도 거부한다고 하면 그 방송의 신뢰성이 있을까요? 뭐 저희가 아무리 항의를 해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받아주질 않기 때문에 무슨 대안은 없지만 당하는 수밖에 없지요. 그저 야당은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지금 이번에 MBC의 서울의 소리 그 이명수 기자의 그 부분을 왜 MBC에 있느냐 물어봤더만은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전에 왜 인터넷 언론에다가 했느냐 메이저에 해야지 이런 말을 했다고 MBC한테 그 좀 익살스럽기도 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랬을 거고요. 파괴력을 네. 더 극대화하고 많은 국민들한테 공중파를 통해서 알리고 그 후속 조치로도 작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의혹이 있고 국민적인 여러 가지 그 나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했다라고 밖에는 저희가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가 상당히 좀 네거티브로 흐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그래서 후보 간에 어떤 좀 정책 비전을 놔놓고 이렇게 이 서로 간에 국민들한테 보이는 TV 토론을 많은 국민들이 원했어요. 여론조사에도 나왔고 그래서 우리 성 의원께서 협상단장으로 나서가지고 지금 설명들 전에 하기로 이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굉장히 기대감이 많거든요, 국민들이. 근데 이제 이전에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 필요 없다 하면 오히려 서로 싸우기만 하고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했더랬어요. 그래서 TV 토론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님. 윤석열 후보는 16번의 TV 토론을 했지요. 아, 경선 때? 그럼요. 예.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뭐 100% 만족은 못하시겠지만 네. TV토론을 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잘 보셨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민주당에서 TV토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그걸 받으니까 민주당이 좀 꼬리 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 민주당의 박주민 단장하고 저하고 만나서 또 3대3 만나서 두 번에 걸쳐서 미팅을 했고요. 또 합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설 전에 하자 이렇게 해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곧 아마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후보께서는 지침을 하나를 딱 주셨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듣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 그 지침만 주셨어요. 뭐 모든 것들은 다 우리 협상단이 알아서 하면 되겠다. 그래서 원하는 만큼 또 듣고 싶은 것만큼 들려드려야 되겠다라고는 게 저희 후보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하겠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혹시 들으셨는가 모르겠지만 이전에 우리 대선 때 TV 토론이 너무 좀 진보하다, 스테레오타입이다 이런 지적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그 선관위 주최 TV 토론부터는 좀 이렇게 다양한 형식이 좀 필요하다 이랬는데 이번 TV 토론에서는 그게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합의문에 네. 국정 현안에 대한 네. 모든 것을 다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네. 뭐 예를 들면 주제를 함정하게 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스테레오타입의 네.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빼고 국민이 듣고 싶고 하는 것만큼 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해서 정책이면 정책,
정치 현안이면 현안, 미래 비전이면 비전, 그 어떤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마음껏 토론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 결론을 냈습니다. 또 아까 그 네가티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네가티브로 흐르는 면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후보 가족들이라든지 무슨 뭐 점과 관련된 주술 문제라든지 이렇게 예. 해가지고 잊지도 않은 실체들을 마구 부풀리는 이런 문제인데 대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공직 후보자인 대통령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당사자들에 대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저희 후보가 깨끗하고 결점이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이재명 후보한테는 전과 사범이라는 것은 객관적이잖아요. 네. 이거 말고 여러 가지 변명은 그렇습니다. 많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장동, 정자동, 백현동 지금 수없이 의혹에 되어 있잖아요. 네. 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을까요? 저는 이것부터 대답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단군 일의 최대의 치적이라고 그랬거든요. 상 받을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최대의 치적이니까 너무너무 자랑스럽잖아요. 훈장 받을 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 받을 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얼마나 자부심 있는 국가를 위해서 큰 일을 했나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세상을 뜰까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이 국민이 묻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 의혹에 대해서 그리고 시장을 하면서 본인이 설계했고 본인이 결제했고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민의힘의 게이트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누가 이재명 지사한테 로비를 했죠? 본인이 사인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설계했지 않았습니까? 설계하고 사인할 때 그러면 국민의힘 사람들이 가서 로비를 하거나 부탁을 했을 거예요. 국민의힘의 게이트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 그런 설계하고 결제할 때 누가 그런 걸 와서 했었는지 밝히시면 됩니다. 그런 걸 포함해서 정말로 비겁한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의혹 저는 다 본인이 밝혀야 되는데 이건 네가티브가 아닙니다. 검증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공권력을 성남 시민들이 주신 거잖아요. 시장에 권한을 준 거잖아요. 공권력을 줬는데 본인이 설계하고 사인을 하고 감독을 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일곱 사람한테 1조에 가까운 돈이 흘러갔다는 것이죠? 왜 추가 이득에 대한 환수 조항을 직원들은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그게 없어졌다는 것인지 이것들을 본인이 밝히라고 선거가 있는 것이고 토론회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런 토론회에서 그게 또 중요한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겠지요. 당연히 해야지요.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는 네가티브로 얘기할 게 아니라 당연히 본인이 밝혀야 될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말을 상당히 화려하게 하시고 잘 빠져나가고 이렇게 하시는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장동의 실무 책임자였었던 김문기 씨. 김문기 씨가 세상을 뜨니까 김문기를 아냐고 부르니까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진이 나오니까 10박 11일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밥을 먹어도 30끼 이상 먹었잖아요. 수없이 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도 수십 번 찍었지 않습니까? 해외여행을 갈 때 국회의장님도 다 배려해서 국회의장님이 국회의원들 여야를 이렇게 찍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남시에서 해외여행을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여행 가는 명단은 선진국가의 시스템이나 사업의 성공 모델을 살펴보러 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선진국의 잘된 모델을 함께 연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이 찍지 않았으면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연구하러 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올리는데 그 페이퍼를 보고 아, 이 사람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고는 시장이 생각이 없이 그냥 아무나 보내면 그냥 가서 보니까 그런 사람 왔겠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것도 인지를 못했다고 빠져나갔거든요. 그럼 알지 못한 거하고 인지 못한 거하고 무슨 차이 있죠? 전 이거 대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인권 변호사를 늘 지칭을 하면서
또 시민운동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던 분이 자기 조카가 예를 들면 끔찍한 살인사건이 났는데 심신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데이트폭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살인사건이 데이트폭력이 될 수 있습니까? 어머니까지 죽였습니다. 아버지는 떨어져서 5층에 떨어져서 진짜 그 폐인이 되셨고 그러면 제일 먼저 인권변호사로서 삼촌으로서 가서 사과부터 할 일이지요. 그 전에 사과하셨나요? 대권 주자가 나오신 된 다음에 미안하다고 얘기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네가티브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래서 네가티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그 없어져야 할 문화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지만 후보 당사자가 국민들한테 밝혀야 되는 것은 네가티브가 아니라 의무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한테는 혹독한 검정의 시간이 되겠네요.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들을 야당이 아무리 욕을 했어도 예.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많이 패스한 부분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후보자와 후보자가 만났었을 때 비교적 당사자들끼리니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나온 두 분의 레이스니까 충분히 묻고 답할 의무가 있죠. 전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한테 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녹취를 들어본 김건희 여사가 이 경선 때는 상당한 역할을 한 걸로 느껴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적인 대화지만 조국 수사에서도 상당히 그 방향을 바꿀 정도로 이렇게 역할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윤석열 후보도 자기도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표현도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아마 TV 토론 때 집중할 것 같은데 뭐 당연히 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당연히 물을 겁니다. 그럼 그거 저희 후보가 답하면 돼요. 아는 범위 내에서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국민들한테 알려드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또한 이재명 후보가 검증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후보 당사자들이 먼저 검증이 이루어지고 또 부차적으로 함께 청와대에 들어가서 영부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부인을 비롯한 가족들에 대한 검증도 함께 이루어지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